이 추천서를 제가 심사를 해보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통대도 아니고 업문학과도 아닙니다. 저희는 경제, 경영, 사회, 정치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국제적인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학생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영 교수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대학원이 어떤 기관에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대학원은 서울대 안에 있는 단대 중에 가장 젊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하에 설립이 되다 보니 그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총 23분이고요. 재학생이 약 330명 수준에서 이른바 실무 대학원이기 때문에 석사 비중이 아무래도 박사보다는 상당히 많고요. 또 외국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희 대학원에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 외국 공무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에는 전공이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통상, 협력, 개발, 지역, 한국학 이 5개인데요. 이 각 전공 트랙별로 2개 이상, 3개 이상의 전공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에 오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총 9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학교고 또 아시아 1류 학교 또 세계적으로도 공인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립대랑 비교를 해보면 등록금은 약 절반, 입학금은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약 70%의 학생들이 받고 있고요. 이 등록금은 이미 다 커버가 되고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원되는 국내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넉넉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별 교수님들께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제대학원이면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이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국인 중에서 순수하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약 3분의 1, 32%, 그다음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미국, 캐나다,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학부를 마쳐서 선진국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이 약 36%, 개도국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적뿐만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의 구성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제 업무를 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양질의 네트워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학생들과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격이 없이 편안하게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간과 돈을 쓰시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정말로 교수님들과 진정한 네트워크를 쌓으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리얼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 해당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의 장점이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외국에서 한국을 방한하는 외빈들이 오실 때 반드시 오시는 곳이 저희 국제대학원입니다.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이런 기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설립된 대학 중에 하나다 보니 조그만 건물에 험벌하게 저희가 스테이션된 게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무려 3개동을 쓰고 있고요. 국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게 다목적 홀을 비롯해서 4개가 넘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저희 퍼실리티도 새로운 퍼실리티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교원으로 초빙하는 전통입니다. 저희 교원 23명 중에 해외 대학에서 전임 교원으로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비율이 63%입니다. 어느 과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분하시려면 이 해외에서 교원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 몇 프로인지를 좀 보시는 게 내부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과거에 국제기구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약 25%입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원이 23명인데 이 중에 여성 교수님이 4분입니다. 비율로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과에 비해서도 젠더 다이버시티가 좋은 과라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과 상관없이 실력이 좋은 분들을 뽑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자동적으로 구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원 석사를 마치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4%밖에 안 되시거든요. 이런 통계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게 진심으로 진정이다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제 전문가, 실무자, 능력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과 전공, 다른 과 수업을 듣더라도 저희 실수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5개 전공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입학을 하셨어도 또 수업을 듣다가 저희가 관심이 바뀌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뀌시면 그 전공과 상관없이 본인의 커리어에 맞는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 관련한 사람들이 국제대학원에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 뿐만 아니고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탐색을 하시는 분들이나 커리어 체인지를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영어와 관련해서 프로페셔널한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시면서 커리어 스텝핑 스톤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더 저희가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입니다. 종종 한국에서 이제 교수 학생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학생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려도 사진 두 개 보여주고 이게 진짜냐 당연히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수당 학생의 비율이 다른 어떤 비교 단대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이제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시다 보니 학생이 적으면 아무래도 교수님들 더 열심히 내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희는 학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와 구직. 일자리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한국과 관련된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데 인풋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저희 대학원에 재학을 하고 그 커리어를 발판으로 이렇게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면 자기 동료가 나중에 보니 사업의 파트너나 정책의 파트너가 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또 외국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온 이 경험을 이용해서 외교관의 길로 디딤돌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보이시면 또 외교 쪽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하는 표가 그래프인데 그 단일 항목으로는 제일 많이 가는 것이 민간기업입니다. 이 국제기구가 꼭 아니더라도 커리어를 바꾸고 싶거나 국제적인 시야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커리어와 관련해서 저희 대학원이 포멀리 오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대학원 산하에 두 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제학연구소, 일본연구소, 그리고 저희 국제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뚫은 인턴십이 OECD에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학원 선생님들이 그 네트워크가 민간기업뿐만 아니고 국제기구, 정부기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통해서 커리어 트랜지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해외 학업 기회인데 그 중에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캠퍼스 에이시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동경대와 중국 북경대 그리고 저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 세 대학이 합류를 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귀한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자랑을 했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저희 대학원에서 찾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제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각 지역별로는 엑스퍼티즈가 있으면서 그 지역 말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협업과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사람들, 즉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완벽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 대학원이 국제 전문가를 키운다는 그 목표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각자 다 자기 분야에서 엑스퍼시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과 어떤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또 저희한테 오시면 크게 레버리지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신 거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또 창의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대학원이다 보니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해외 거주에서 외국어를 잘하면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거꾸로 나는 해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통대도 아니고
업문학과도 아닙니다. 저희는 경제, 경영, 사회, 정치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국제적인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이 되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오히려 이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실제로 인턴을 하셨다든지 자원봉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팔로우를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저희 재학원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이런 증거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의사항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선택입니다. 저희가 5개 전공을 오퍼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5개가 다 중첩이 되어 있어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괴로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다학제 학습을 하고 있고 전공별로 또 중첩이 많이 돼요. 대학원에 오신 다음에는 전공별로 또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뭐 무슨 전공을 선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입학 사정 과정에서 전공별로 학생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주로 어느 전공에 소속이 되었는지를 보시고 그 교수님들이 많은 전공으로 지원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가지 정보가 자기소개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특정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업무에 국제적인 전문가로 성공을 하고 싶으신지 나중에는 당연히 바뀌실 수 있겠죠. 그건 괜찮고 본인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커리어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커리어 목표가 있었으면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를 좀 증거에 맞게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이 과정에서 저희 대학원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대학원에 만약에 입학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를 하시려는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면 심사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 무슨 연구,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파트너가 돼서 하고 싶으신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자기소개서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추천서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추천서를 제가 심사를 해보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천서의 목표는 본인이 프로페셔널리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한 분들이 여러분은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알게 된 이유는 내가 이런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 사람과 일을 같이 해봤거나 수업을 가르쳤거나 뭐 파트너로 일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나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을 슈퍼바이즈했던 지도했던 상사나 고용주 아니면 그 서비스의 대상이셨던 클라이언트 이런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는 교수긴 교수인데 본인과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접점이 없는 분들의 추천서를 받아오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그분들이 설령 1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페셔널 추천서로는 0점이 아니라 오히려 감점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요.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에 해당되는 거라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니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넘었다는 가정하에서는 경험상 저희 학교에서 수학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영어가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저희 대학원에 오셔서 한국에 관심 있는 원어민들과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 구비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논문 주제나 관심이 있는지 커리어 방향에 따라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자기소개 등등 추천서 관련해서 설명한 거는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을 하시고 싶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간 수업으로 할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특정 전공과 관심사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행정실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뽑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 교원과의 컨택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교수님이 발표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코드 이메일로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해당 교수님께서 박사로 이 친구를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수님들은 학생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박사 학생을 뽑으면 기본적으로 교수가 커밋하는 거는 박사 학위를 마치게 해주겠다는 그 사전적인 커밋뿐만 아니고 취업까지 다 고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교수님과 사전 컨택을 하시는 게 absolutely 100% 중요합니다. 박사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합격을 한 경우는 제가 심사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행정실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